요즘 완연한 봄 날씨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극심한 일교차를 염두에 두시고 겉옷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쌀쌀했던 아침과는 달리 낮 동안 다소 덥기도 느껴지셨을 겁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3.4도를 기록했고요. 대구는 25도를 넘어섰습니다. 내일도 낮은 오늘만큼 포근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짙어가는 봄기운에 봄꽃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호흡기 건강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현재는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아 있고요. 그 밖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밤에 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더 많은 지역에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 화재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상태고요.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은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 점검을 더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에만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여전히 일교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 11도, 세종 8도, 대전은 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24도, 원주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기온도 살펴보면 대구가 12도, 광주가 13도로 출발해서 내륙 지역은 낮 기온 대부분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불청객 먼지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